그리고 헨리가 형님 학교 임하는 각오에 지금까지 나온 전학생 중에 최초로 오늘 분위기 보고 입학을 결정하겠다고 본인이. 진짜? 이게 뭐야? 분위기 보고. 지가. 그러니까 잘하래요. 자기 입학 시키고 싶으면. 정확히 안경 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일로 와 이 형. 일로 와 이 형. 바로 얘기해야지. 얘 선배. 강민 선배를. 아니 선배 선배. 강민은 뭐 하는 사람? 선배. 그러니까. 저기. 무슨 어느 쪽으로 선배? 어느 쪽으로 선배? 네 키컨이 형 누군지 알아? 난 알지. 알아. 여기는 확실히 알아. 그럼. 뭐 하는 누구야?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잘 나가는 그 부동산. 우리가 확실히 나 사겨라고 얘기한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 자 아, 이제 내 얘기를 깠으니까. 옛날에 나이트에서 만난 누나랑 사귀었었거든. 좋다 좋다. 이런 얘기 괜찮다. 최악을 볼 때 예은이는 연기파야 아니면 연기파지. 예은이는 연기파야 아니면 연기파지. 아 왜 미모는 미모는 없다 이거야? 미모는 머리 대기가 봤어. 어쨌든 이래서 미모대 연기구나. 아, 근데 다섯 명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다섯 명 다 비슷하게 생겼어. 너는 영상 맞춰하면 안 되지. 여기 세 명한테. 아, 틀렸네. 그 바로 밑에 누구야? 영철이? 아이고 이 못생긴 것들, 아이고 못생긴 것들, 6등, 7등, 아이고 이게 뭐 이게 사람들에서 살면서 얼굴 정도를 하고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 통을 보내잖아. 그럼 그날 안 하고 다음날 딱 해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 나한테 밀당하는 거야? 그건 진짜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생각했던 거라지. 초반 분위기 경기해 볼 때 어때? 나 지금 어디로 흘려가는지 잘 모르겠고. 아 끝나고 가야겠다 생각. 뭐 녹화 1시간이다. 짜증내지 말라고. 웃기고 싶더라도. 프로 답게 임하겠지. 아 이런 걸 다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안 하면 빨리 끝나. 그럼 난 뭐해 여기서 그러면. 뭐? 뭐해 나는 여기서. 네가 뭘 하든. 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멘트도 치고. 아, 자 그냥. 너는 이상민이야. 이상민이라고. 야 있어. 쭈물쭈물쭈물 하려면 방송하지 마. 예전에 장훈이 왜 씹었지? 왜 씹었나 하면 장훈이가 TV 왜 나왔냐 그러니까 엄마 앞에 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머니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TV 나온다. 야 그럼 엄마 앞에 가서 하지. 왜 TV 나온다. 영철이는 씹을 게 없어. 어? 왜? 씹어줘야 나 분량이 있어서 나가지. 나는 가치가 없어. 정한이가 날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 10판? 기억하지 마. 아니 아니 10. 정한이는 그러면 만났던 기억나? 약간 무슨 기둥 같은 게 있었던 거 되게 많아. 뮤지컬 때 노래가 딱 하나 있었는데 못 해야 돼. 그래서 캐스팅 됐어. 아 노래를 못 해야 되는구나. 보디가드? 보디가드. 맞아 맞아. 휘트니스턴만 잘하면 되는 건가? 그때는 못하는 척한 거지. 못해 임마 조용해. 정신이 얘는 처음에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다 업어서 키운 거 아니야. 구라 형이 키운 거 아니야? 내가 키웠다니까 옛날 야심만 먹고. 난 누가 키워. 내가 데뷔가 제일 빠른데. 아 그러게. 그래. 나 노태우도 저걸 데뷔했어. 야 그래. 1990년에 데뷔했어. 야 뭔가 말하네. 야 걸프전보다 전이야. 걸프전보다 전이라고? 회사 안에서 약간 관심사명이야. 동신이는 그러면 순수하게 넣은 거야? 나? 나 힘 실어주려고 나왔어 오늘. 됐어. 저기 내가 듣기로 장훈이가 구두 계약으로 했다는데 그건 무슨 계약이야? 구두 계약? 어. 아니야 되게 저 뭐 3년 이렇게 안 했대 계약을. 아, 아니야 공신까지 다 섰는데. 백업도 못해 쟤. 아 그래? 빼박이야? 어. 빼박이야 빼박이. 오 그런 말도 알아. 농구 계약보다 더 심하게 했어. 입덕도 몰라. 에이 바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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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덕도 몰라. 입덕이 귀여워. 입덕이 귀여워. 야, 쟤 쫄았어 지금. 어, 그거 맞나요? 야, 진짜 해보고 싶어.
물어봤어 우리 호동이한테. 내가 너무 별명을 못 대면 맞추니까 맞춰야 될 명분을 맞춰, 잡아. 맞춰. 얘네들 별명이. 레몬 반. 브리엘. 먼저 타협하는 사람 찌른 거야. 우린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계속 하나야. 우리는 무조건 하나로. 불리하다는 뜻이야. 불리해. 불리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떻게 정말 thinking about the past you took us, right? 한국어보다 못 알아들었어. 하여튼 그냥 부자들끼리 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저 위에서 저들끼리 연락해가지고. 고동이 형. 고동이 형. 어? 나는 옛날부터 형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친구 아이가 뭘 형이고. 넌 가난하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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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옛날 때보다 가난한 척을 해. 시청자 여러분 나보다 돈 훨씬 많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와, 맨날 진짜 연합했어. 와, 이 부자 얘라. 못 맞춘 사람이 취지 말란 말은 없었잖아. 아니 아니요 절대. 그래 신나게 못 맞춘 사람 출연 말도 없었잖아. 아니 출연 말도 없었고 취지 말란 말도 없었으면 그게 하나가 생겨. 야, 내가 여기 일하러 와서 가만히 있니? 햄 뭐? 우리가 안 보여 잘. 햄찌 땡땡. 나연이가 성격이 있어. 맞았어? 맞아. 너 진짜? 맞았어? 너 진짜? 맞았어? 또 맞았어? 아, 다연. 비슷해. 비슷해. 민아 언니 죽이자. 아니야. 마피아 아니야. 아니 그 민아 죽이야. 마피아 게임. 민아 최후. 지금 사나가 손들고 민아 죽일 사람. 쯔위가 뭐라고 하잖아. 뭐래. 이거 맞추면은 자리 또 바뀌는 거예요. 맞추면 자리. 안 바뀐 거 아니야. 아니 그때 호동이가 대시했어. 너무 좋대.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같았으면 사귀었을 거야. 지금 같았으면 사귀었을 거야. 지금. 얼굴 완전 빨개진 거 봐. 나 호동이가 이상형이야. 형 탈색해서 빨간 거야? 찌지 마. 그쳐라. 야 행강아. 어? 제일 나쁜 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너. 그치. 없는 지금 장난하는 얘기... 거야. 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마음이 흔들렸어 결혼했는데. 그러게 너 그럼 못 쓰지. 그러니까. 맞봤다. 안 그래 안 그래. 때려. 직접 때려 때릴 거면. 아 이거 현경이 문제 못 맞추면 내가 나무로 때리라고? 너 다 때려. 달겨. 아 그런 게 어딨어. 본인이 때려. 호동이 내 후기사야. 너 안 때리면 네가 맞는다. 네 아니야 요즘에. 너 안 때리면 네가 맞는데. 니네 이런 식이면 오늘 집에 못 가. 나 문제 내가 안 내면 못 가는 거 아니야. 옛날엔 그 얘기 있었는데. 이게 얘기 되나? 뭔데? 희철이 옛날에 여자친구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했었거든. 뭐 3주 아니면 한 3개월 헤어진다. 아 그걸 내기로 했다고? 어 그걸 내기로 했었어. 얼마만에 헤어지나? 좀 더 힌트를 줄게. 어. 이게 직접적으로 야 너 이런 내가 아니야. 어.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어. 코끼리 다리 아니야? 아 그건 넌 직접적이잖아 바보야. 해치고 싶은 연예인을 탁재훈 이수근 선배님이라고 적었는데 그분들이 또 후에 이제 이게 전진이고 이게 후진. 여기 밑으로 내리면 이거 누르면 이제 후진할 때 다리가 너무 길어서 나 아들 있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해먹어. 수근아. 속은 적 제일 크게 속은 적. 아, 난 이런 자질구레한 걸 많이 속아. 자질구레. 우리가 자질구레. 자질구레. 자질이 구린 애들이었다. 한채영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저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치, 진짜 의미 없죠. 말하지도 않은 얘기야 이거는. 언제 우리가 야, 의미 있는 얘기했다. 그래, 이따가 나중에 별거 아니면 장훈아, 욕 먹어요. 장훈아 농담이야 진정해. 농담이야 진정해. 그래. 장훈아 장훈아 농담이야 진정해. 그래. 민지도 농담이잖아. 아 칭찬해. 아니, 시작! 너 내가 뜻대로 너 딥에 이미 사진 찍힌 거 있지? 오! 와! 너 희선이 약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진짜 좋아해? 너 희선이 약간 좋아하는 거 같은데 진짜 좋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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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주 먼 옛날. 당연히 한 명만 연애는 시켜야 된다. 당연히 우리 예리를 시켜야죠.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예리가 얼마나 저는 엄마가 없으니까요. 아, 좀 가만히 있어. 얘 얼굴에 돈을 얼마 드렸는데 뭔 돈을 드려? 네 얼굴 때문에 건물이 두 개가 날아갔어. 정말 두 개 날아가는데 그래. 이 정도면 답 없어요. 지금 우리 딸이 얘는 내가 내 얼굴 봤어? 너, 조이, 조이 너는 촌수로 따지면 너 내 손녀뻘이야. 어? 어쩌라고. 미안해. 자, 하여튼 그래서 저기 우리 웬디가 아니 목소리 엄청 크네요. 아니 목소리 엄청 크네요. 목소리 크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멤버들이 같이 뭐 라면 같은 거 형 같이 먹자 그래도 그지? 아, 가. 그럼 가. 먹자 하면 오지. 오긴 와. 어. 오긴 오지. 그러면 진짜 라면만 먹고 가는 거야. 아, 아. 오늘 끝나고 뭐 먹고 하려나? 아, 괜찮아. 나 됐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많아. 민경훈, 민경훈. 약속이 있다든. 아, 나 오늘 그런 게 좀 많아. 야, 나 다 갔어. 갔어. 야, 내가 언제 안 갔어? 야, 야, 내가 얼마 전에 같이 술 먹자에서 다 같이 먹었잖아, 또. 생각하는 의리 꼴찌 누구야? 여기서. 그래, 아 근데 나는 진짜 의리 꼴찌는 없어. 키가 너지. 아...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쇼 형이랑 카이를 만난 거야. 근데 어 형 어디 가요? 그러니까 어 나 카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래서 제가 어 형 경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근데 네. 잠깐 이제 카이가 소영 빠를까? 이랬어? 나 X랑 밥 먹기 싫어. 자, 내 말 들어봐. 책상에서 팔 안 떼라! 왜? 팔 안 떼라! 팔을 떼야 되나? 팔 떼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이가 이게? 우와!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형님! 형 근데 셋 이상 세면 안 돼! 야! 100까지 세봐라 100까지! 이게 마지막 부여야. 아 무슨 말이야? 끝이 없어. 왜 런닝맨 그만뒀어? 그만둘 뻔했어 누구 때문에. 그만둘 뻔했어 누구 때문에. 아, 왜 우리 꼴 따라하는 거야? 우리는 그... 따라 안 돼! 기가 차서. 아니, 나 일자리 뺏는 거 전문이야,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요. 보겠어. 이름표 떼기. 아... 아, 그거? 응? 우리 동네에서 되게 인기 있는 이름표 게임이거든. 떼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아, 모르는가 봐? 모르는데 들어올라 그랬어. 아니, 네, 괜찮아. 대사를 서로 오가면서 쳐야지. 그걸 너 혼자 다 치면은 그럼 우리 뭐하냐? 해봐. 왜? 얼굴 보는구나. 아니, 애들이 어릴 난 때 1박 2일. 얼굴은 철저히 안 봐. 애들이 어릴 때 1박 2일 많이 봐서 그래. 제니야, 그럼 이해돼. 나는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래? 너무 그렇게 푸시지도 않았잖아, 그치? 아니, 나는 후져도 돼. 형은 이 형이 진짜 좋아. 내가 제일 좋고 착하고. 어. 영철이 형은 어떤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외적을 중요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외적을 중요하게 형철이는 만화처럼 생겼어. 그럼 잘생겼다는 거야. 지우면... 난 만화를 별로 안 봐. 형이는 머리가 너무 짧아서 얼굴이 어. 얼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잘생겼다며. 아 잘생겼는데 그거는 몸만 본 거야. 아니 예전에 여의도 커피 많이 먹으러 왔어. 오. 오. 어머니도 말씀 안 하시더라. 여의도? 건대로 이사 간 지가 한 5년 정도. 언제 돼? 동해 집에를 갔어. 집에 딱 가는데 위치가 동해 쪽이 아니라 서해 쪽이었어. 자리 바꿔주세요. 외모에 관한 거지? 어? 외모에 관한 거지? 어? 정답! 외모에 관한 걸 수도 있겠다. 은혁 씨! 은혁 씨는 정말 다 좋은데 인중이 왜 이렇게 짧아요? 인중이 짧아? 어, 인중이 되게 짧거든요. 아, 외모에 관한 거야? 정답! 성형 했는데 그거예요? 아니, 정답! 성형 안 했어. 땡! 정답! 은혁 씨 성형 수술 할 생각 없어요? 어? 어? 어. 어. 늘 차이면서 끝나고 크게 만드는 거겠지? 정확하네 신동이 똑똑해 아주